아니면 목표를 다시 정할까요? 1,000만 원 되면은 근데 솔직히 라스베이거스 가는 거는 저만 좋은 거지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게 없잖아요. 다시 정할게요. 이거 69만 1,000원으로 해놓고 투입에 가서 다시 등록을 할게요. 목표 종료하고요. 목표를 다시 정합시다. 예. 글씨 색깔도 좀 바꿔가지고 깔끔하게 할게요. 목표 금액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맞죠? 시작 금액이 지금 69만 1,000원. 목표 종료일은 3월 1일. 목표 이름은 리액션 게시 창렬인에게 병신대지 시발병신 게십자 쓱새기 가영 뉴욕 사는 대후원 목표 채우 면유용 놀러와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뚜까페 줄라니 깐 개새기야 하라냐이 돼지새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뉴욕 올 준비해 게십처 맞고 싶지 않으면 이 돼지 둥쟁이 기니피그 닮은 지새기야. 아니 뭐라고요? 씨발 새끼 뭐 리액션 게시 리액션 게시 창렬이네 병신 개병신 돼지 병신 십자숙색이야 형 뉴욕 산데 후원 목표 채우면 뉴욕 놀러와라 타임스퀘어 광장에 뚜까페 줄라니까 개새끼 알아냐 돼지새끼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뉴욕 올 준비해 개십자 맞고 울고 싶지 않으면 이 돼지 뚱땡 기니피그 쥐새끼야.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씨발놈이 욕해버리네 나한테. 아니 띄어쓰기 안 하고 얘기하니까 띄어쓰기 안 하고 후원하니까 존나 웃기네. 이거 목표 되면은 진짜 이벤트 방송을 합시다. 2월달 이벤트 방송을 하는데 2월달 이벤트 방송 69만 2천원이죠 아까 천원 방금 천원 받은 거 쓰니까 오케이 69만 2천원 네. 노래하는 코트 홍어상어 리액션 이거 뭐야? 옛날 홍어상어 리액션. 자, 추억입니다. 69만 7천원입니다. 자 69만 7천원 목표 이름 24시간 방송 그때 했으니까 뭔가 영상을 하나 찍어오는 거가 됐건 진짜로 뭔가 하나 해봅시다. 우리 1,000만원 되면은 진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뭔가 역사에 남을 만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방송을 한번 계획해봅시다. 뭘 해볼까요 우리? 홍대에서 버스킹? 그러면은 투표로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내용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 지킬 걸로 할게요. 2월달 후원 목표 이벤트 1,000만원이 됐을 때 1,000만원 성공시 다이어트 하기 최소 사채업자급 다이어트 그리고 홍대 버스킹 그거 공연 기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사진 찍힐 텐데. 아, 그건 오바다. 홍대 버스킹 오케이 오바야. 홍대 버스킹은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1번부터 장난질이냐, 돼지 새끼야. 아, 장난 아니고 진짜로 할게요.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그건 개오바 같고요. 염색하기? 자리야 염색? 자리야 염색하기 이렇게 하라고 머리를? 이 머리를 이렇게 해놓으라고?
알았어요. 자리야 염색하기. 핑크색으로 깔끔하게 저 머리 스타일 해가지고 난 존나 잘생겨 보일 것 같은데? 오늘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완전 군장 메고 20kg 행군가자 운동해야지. 저 무릎 작살나요. 준님. 그 저 무릎 작살나요. 예. 지금 제 몸무게로 완전 군장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제 무릎이 아주 개작살 날 거예요. 예, 그건 안 돼요. 자, 일단 지금 7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서울 코스프레 하러 가기. 70만 천 원. 네. 예. 로드 오그 코스프레? 아니야. 못 지킬 건 하면 안 돼. 못 지킬 건 하면 안 돼. 진짜로. 내가 아프리카 가갖고 본사 가갖고 원펀맨 리액션 하면서 진짜 느꼈어. 못 지킬 건 하면 안 돼. 절대로. 식당에서 혼밥하기. 에이, 그거는 너무 쉽죠. 식당에서 혼밥하는 건 지금도 하고 하는데 뭘. 예. 생활화돼 있는데. 식당에서 혼밥하는 거는. 이게 14뚱땡이 돼지새기야 몇 번 처말하냐. 후원 목표 채우면 유용 맨하튼 타임스퀘어 와서 뚜까 맞을 준비하라고 계상 노마인 십자수가 뒤지게 처맞기 전에 후원 목표 빨리 채운 다음에 광장 앞에서 뒤지게 뚜까 맞을 준비해라. 이 닭대가리 닮은 지새기 기니 피그 멍청이 새기야. 닭 1규공 이형 건강한 모습 보고 싶다. 금연? 금연. 다이어트에다가 금연까지 하자. 다이어트 플러스 금연하기. 성지고등학교 탐방. 야이 돼지 똥돼지 돼지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0만 5천원 감사드리고요. 홍대 버스킹이나 흉가 체험 가자. 흉가 체험 괜찮겠다. 흉가 체험 영상. 흉가 체험 영상 찍기. 방송을 하는 건 노잼이고 편집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흉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좋네요. 몇 년 전에 코트 목욕탕에서 봤는데고 추털 베렌나루가 순털 뒤집게 많던데 주둥이 다물고 후원 목표 채우면 브라질리언 악싱으로 다 밀어버려라. 어차피 너고 추털 볼 새기도 없고 쓸 곳도 없잖아. 인정. 은계십 인정. 그러면은 아 하나 또 있어. 4번은 브라질리언 왁싱하기. 왁싱 영상. 브라질리언 왁싱 영상. 영상으로 유튜브 업로드 하는 걸로 하고. 코트 형은 몰랐다. 이때 흉가 체험 영상 찍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자, 70만 9천 원 됐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예, 밑에를 미는 거죠. 시발. 인증은 약간 모자이크 해가지고 인증할게요. 니똥님께서 또 천 원을. 예. 더 뭐 여러분들 더 뭐 아이디어 없습니까? 고추털 베렌나루 가슴털 다 하는 거다. 브라질리언 왁싱하면 어차피 너 거 쓸 곳도 없잖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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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맞는 말이에요. 그만해라. 오디션 보기 아니 엄마랑 화해하기 이런 거는 가족은 건들지 말고 가족은 건들지 말고 예. 주작 절대 안 하고 주작 절대 안 하고 할게요. 진짜 재밌게 해서 찍어야 되니까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정관수술은 정관수술은 좀 오바 같은데. 정관수술은 진짜 오바인데.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정관수술 개오바죠. 제가 정액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흉가 곤지 안 가자. 자 3천원 감사드리고 팔뚝에 문신하기? 거세하기는 개오반데. 아니 버스킹은 제가 다이어트 하고 할게요. 버스킹은 제가 다이어트 하고 할게요. 차라리. 네. 비뇨기과 가서 정자 검사하기. 정자 검사는 존나 노잼인데. 도화 게스트 방송 초대하기. 천만 원짜리 방송이 도화 게스트 방송이면 좀 그렇잖아. 예. 네. 미간에 피어싱하기. 피어싱 괜찮다. 여기 하는 거 어때요? 여기?
여기 피어싱 하는 거. 여기랑 여기 콧뚜레? 콧뚜레 하게 그래. 콧뚜개야. 콧뚜레가 재밌겠다. 어. 원앙 소리. 콧뚜레 피어싱 하기. 기부. 예, 기부는 오바고요. 기부는 오바고요. 자. 콧뚜레. 원앙 소리 마냥 이렇게 해 가지고 코를 이렇게 뚫어 버리는 거야.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진짜로. 예. 코에다가 원앙 소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은 1,000만 원 성공시 이걸로 할게요. 네. 자. 요걸로 그럼 목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이어트가 되면은 저 진짜로 헬스 등록하는 것까지 찍어가지고 헬스 등록증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PT 받으면서 진짜 진짜 뒤지게 살 뺄게요. 진짜 옛날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네, 요거 여러분들 제 옛날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진짜 옛날 모습으로 적어도 요때급으로 돌아가기. 예. 적어도 요때급으로 돌아가기. 오디션 프로그램 코트님 인생에 있어 마지막 도전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지하게 예전부터 코트님은 음악성도 다이어트 하고 할게요. 오디션도 왜냐하면 비주얼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지에서도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진짜 요때로 돌아갈게요. 자, 일단 7, 80kg 나갔었나? 자, 키가 181이라서. 이거 참여자 수는 500명으로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제가 공지로 올릴게요. 공지로 큰 그림 그린다고 하는데 1월달도 제가 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제 1월달 후원 액수가 974만원이었나 기였을걸요. 제가 한번 봐볼까요? 이거 일단 등록하고 볼게요. 예. 후원 2월 2월 후원 미션. 요게 일단 결과가 아직 다이어트가 엄청 많네. 다이어트가 엄청 많아. 아 진짜 괴물 같다 얼굴. 다이어트를 많이 원하시네. 아, 내가 살찐 모습이 다 싫었나 보다. 이거 과반수 이상 올라가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로 정합시다. 예. 다이어트 미션. 다이어트. 해바라기 포경하기. 그건 이미 했고요. 장난이고. 예. 자, 지금 얼마 후원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까 69만 5천원이 요분이었는데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 9천원, 70만원, 71만 1천, 71만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참. 좋겠네요 형님. 맞네. 예. 71만 8천원입니다. 다이어트 플러스 금연 미션. 그러면은 목표를 만들어 볼게요. 글씨 텍스트 색상 좀 바꿀게요. 텍스트 색상을 보라색 글씨로 합시다. 예. 바 텍스트 색상은 빨간색으로. 와, 진짜 다이어트를 하나? 실패시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괜찮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괜찮죠 지금? 폰트랑. 와, 이걸 하네 내가. 글씨 색깔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됐다.
지금 몇 킬로인지 몸무게는 공개하기 좀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창피하죠. 영구님께서 또 2,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건 뭐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보면 돼요. 과반수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로 정해졌습니다. 이따 받아라. 다이어트 꼭 성공하자. 코트야 응원한다. 알겠습니다. 진짜 다이어트 성공해서 20대 초반의 제 모습을 좀 20대 초반대의 제 모습을 좀 찾도록 할게요. 진짜로 옛날 뭐 이런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시절로 이런 시절이 아니고 예 이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랬던 때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이랬던 때로 턱선 뒤지네. 이럴 때로 그런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바짝 땡기자. 와, 준 8142님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준 8142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도 개발해야겠다 이제 진짜. 많이 쏴 주시면은 내가 리액션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때로 진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예. 저 솔직히 뭐 저렇게 되면은 진짜 게스트 방송 뭐 동남아 사람 같아. 이건 좀 살이 이제 붙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됐었던 거고. 9,000원 또 감사드립니다. 와, 닉네임이 우리 영구님. 바짝 땡기자. 또 19,000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 돼지된 모습을 그렇게 싫어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종료 전까지 100만원 되면은 상의탈 한번 다 금연부터 해요. 금연부터 금연이랑 다이어트랑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하게 되겠죠. 예, 1,000만원 채워지는 순간부터니까 2월달 아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상의탈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90만원 되면 상의탈 한번 더 하자 그냥. 예. 다음 코너 가겠습니다. 네.